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86회차 석일봉입니다. 휘불 제자 상호자 각이요 주야 현불 유법사중이 니라나 우후 다행히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항상 맑은 정신 스스로 깨어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사부대중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약사일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약사일의 부처님을 초청을 하여서 공양을 올리는 약사일의 불공기도 의식의 즉 약사청의 뜻 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32페이지 우리말 약사 불공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약사일의 부처님과 권속들을 찬탄을 하면서 불공법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거부리지요. 나무 통망약사 요리왕부 나무 좌보처 일왕편조 변조오사 거룩하신 농방약사 유리광불 가르침에 따릅니다. 거룩하신 좌보처 일광변조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거룩하신 우보처 월광변조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약사일의 부처님께 공양청을 꼭 받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보소청 진언인데요. 나무보보제리가리다리다타하이다야 중생위에 베품주는 약사일의 부처님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면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다음은 약사일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부부이지요. 설문 월조장공 영각 천강지수능인 출세지도 만이지의례진실제비민제 중생 혼지건성내 수혜작증명시 덧사오니 맑은 하늘 달 밝으면 모든 강물 달 그림자 비추오며 부처님이 놔두시면 그지에는 만중생을 이끄신다 하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진실하신 지혜 역시 모든 중생 자비로서 인도하여 저희 이제 정성어린 이를 다해 깨우치기 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 정정수월 도량 운하 음차지극지정성 공양 발원 제자보호지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찰 정정수월 도량 에서지극정성 공양 원리 없고 발원하는 제자는 어느 보채이며 약사들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불과 공양에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린 보소청님은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청사의 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처님의 바른 진리 터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진행본 86회차 수행하겠습니다.